기본모의고사 4회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에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를 A5셀부터 나타내시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커서를 A5셀 먼저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이라는 예제 파일 선택하시고요. 핸드폰 액세스 파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핸드폰 상품 목록이란 테이블 안에서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의 필드는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그다음 출시일을 선택합니다.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출시일. 네, 가져오실 데이터 지정이 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다음, 정렬에서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두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출시일이 왼쪽에 있습니다.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통신사도 출시일 옆에 있네요. 출시일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값에는 단말기 가격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을 드래그 합니다. 이제 문제에 제시된 순서, 이렇게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 행 레이블, 값에 드래그 하시고요. 봤더니 현재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출시일 통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작업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요약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행 레이블 대신에 출시일과 통신사가 나와 있고요.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출시일을 기준으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일 A6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데이터 첫 번째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안쪽에 뭐 아무 날짜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A6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월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열에 표시되어 있는 각 합계 셀 서식은 심표 스타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른 게요. 현재 화면과 교재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열 레이블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열 레이블의 값을 선택하시고요. 행 레이블의 통신사 아래다가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문제와 같이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어 있죠? 필드의 위치가 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어디까지나 문제지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레이블에 있었던 값을 행 레이블 아래쪽에다 이동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에 있는 값이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합계의 셀 서식은 심표 스타일로 설정하시오. 그럼 오른쪽에 T6부터 T2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심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 스타일. 하고 나니 샵샵샵이 표시가 되네요. 열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열머리끌 D와 E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숫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첫 번째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매크로를 작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한다.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간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G4셀을 클릭하셔서 이제 실제 데이터 첫 번째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G4셀을 클릭하신 다음 포인트를 계산하는데요. 등급이 골드이면 1000, 실버이면 500, 그 애는 20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등호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등급 첫 번째 있는 B4를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요. 골드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포인트를 1000점을 드릴 거고요. 골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등급이 실버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실버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500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20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200 입력하시고요. if를 한 번, 두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두번 닫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수식을 다 구하셨어요. 주의하실 거요. 현재 작업하는 거는 매크로 상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록 중지를 하셔야겠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동그라미죠. 현재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이 있고요. 삽입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1부터 J22까지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 손을 떼신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죠? 포인트 선택하시고요. 확인. 텍스트도 포인트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단추 2를 포인트로 수정하시고요. 정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실행은 하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포인트 값을 지우시고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1번 Shift 클릭하시고요. 주어진 차트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증감, 붉은색 계열을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계열 차트 종료 변경 갑니다.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보조 세로 갑축이 보이도록, 그러면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그다음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하고 최소값과 최대값 주 단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그다음 최소값이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정을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2만이죠. 네, 그 다음 최대값을 선택하시고요. 23만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4개죠? 적고가 5개가 입력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단위 5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와 각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KR 도메인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또 축의 제목이 어딨나 봤더니 아래쪽에 연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선택하시고요. 축 제목에 연도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범례 위치입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에 범례가 있습니다.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범례 표시. 그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글씨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10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차트에 대한 5개 항목 작업하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과 차트 제시된 그림과 비슷하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요금 계산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요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요, 화면에 요금 계산 폼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요금 계산.show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확인차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시고요. 클릭하시면 폼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폼을 초기화하면, 초기화되면 TXT 날짜, 납부일, TXT 납부일에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H6부터 J11 영역의 내용이 여기 LST 요금 목록 상자에 LST 요금 목록에 설정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요, 창을 닫으신 다음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 프로시저에서 프로젝트에서요, 우리 폼을 보이게 하시고요, 폼에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요, 폼 보기 코드 보기 갑니다. 유저폼을 개체에서 유저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TXT 납부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 LST 요금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로소스 데이터의 위치는 H6부터 J11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요. 보통은 로소스 연결하실 때 하나의 필드, 하나의 열에서만 연결을 했습니다. H6부터 H11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만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연결할 데이터가 H열, HIJ 세 개의 열을 연결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LST 요금 점 연결하는 컬럼 카운트 열의 개수는 3개입니다. HIJ 3개의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컬럼 카운트 3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일 때는 컬럼 카운트 1이라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3개라서 넣으신 거고요. 이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요금 계산 버튼 클릭하면 납부일자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 요금 선택에 H6부터 J11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선택한 요금 선택에 해당한 거와 그 다음 사용시간 초 입력한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화면에서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기준 셀을 A5셀로 만약에 잡았습니다. A5셀로 잡는다 하면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아니요. 위에 표 2라고 입력되어 있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기준을 A5셀로 잡았지만 A5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바로 위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개수가 2라고 나올 거예요. 저희는 어디다가 입력해야 되죠? 6행에다가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4를 더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작업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6행에다 입력하기 위해서 현재 연결된 A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구나. 그러면 6행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4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또 하나 갈게요. 납부일이 1, A열이기 때문에 1, 2, 3, 4, 5, 6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 공백이 G열이 7번이고요. H가 8, 그 다음에 I가 9,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은 10번째 열에 있습니다. 열을 행은 3개가 쉬우세요. A, B, C로 되어 있는 거를 프로시저 작성하실 때 1, 2, 3, 4로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1, 2, 3, 4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따가 코드를 선택하면요. 코드에 해당한 통신사도 가져다가 표시해야 될 거고요. 기본 요금도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계산에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값을 참조하실 때 코드표 A001에 해당한 데이터, A002에 해당한 데이터에 통신사와 요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변수를 하나 사용할 거고요.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이때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기준으로 몇 번째부터 카운트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할까요? 지금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만 잠깐 볼게요. H6셀의 A001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6행에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겠습니다. 개체에 가셔서요. 계산을 클릭하면 쭉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개체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추가할 행의 위치 i라는 변수를 임의로 쓰겠습니다. 레인지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기준은 어디로 했죠? A5셀이라고 했습니다. A5셀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네 행의 개수 rows count는 아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더하기 4를 해야만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즈 i, 1 A열에다가는 뭘 입력하실 거냐면 교재를 봤을 때 txt 납부일을 입력할 겁니다. 두 번째 셀즈 i, 2는요 B열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LST 요금 A001입니다. A00입니다. 라는 LST 요금을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세 번째 셀즈 i,3은요. 세 번째는 통신사인데요. 통신사는 아홉 번째 열에 있어요. 아홉 번째 열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작업을 해야 될 게 셀즈 i 가로가 첫 번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셀즈 i, row, 9라고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i, row가 지금 위에다가 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 아래다가 제가 커서를 좀 옮겨봤고요. 이 i row라는 거는 오른쪽 요금표에 가서 몇 번째 행에서 가져올 건가를 지정합니다. i 아래쪽에 커서 갖다 놨고요. i row는 이건 임의로 만든 이름이에요. 뭐 참조표, 뭐 사용자가 이름을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b라고 넣으셔도 되고 c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참조하는 행의 위치를 i row라고 했고요. i row는 LST 요금, 우리 목록 상자에 선택한 값의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더하기 6을 하겠습니다. 더하기 6을 하는 이유는 목록 단추에서 선택한 값은, 인덱스 값은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 나와요. 근데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있다 그랬죠? 여섯 번째부터 있다 그랬어요.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수정할게요. 폼을 띄었어요. 사용자가 요금 선택에서 A001을 선택해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은요. LST 요금점 리스트 인덱스는 A001을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해줘요. A002는 1, 2, 3, 4,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A001은 어디에 있냐면 0행에 있는 게 아니라 6행에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값이 반환된 게 0이지만 저희는 6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6을 한 겁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첫 번째 값이 0이다. 첫 번째 값에다가 더하기 첫 번째 값의 위치 값을 더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고요. 통신사를 가져오는데 아홉 번째고요. 기본 요금은 열 번째입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열에다가는 우리 통신사가 우리 선택한 값의 행에 아홉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 표시하겠습니다. 셀즈 i,4는요. txt 사용 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즈 i,5는 iRow에서 선택한 이렇게 참조표의 열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셀즈 i,6. 6은 여섯 번째 열은 사용요금입니다. 사용요금은 사용시간 초 입력받은 값 셀즈 i,4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셀즈 i,5에서 예, 요금 기본 요금 값을 찾아온 값을 곱해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A열은 납부일, B열은 요금. 그다음 C열은 통신사. 통신사는 참조표의 아홉 번째 I열에서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사용 시간 초는 사용자가 입력할 거고요. 기본 요금은 오른쪽 참조표의 열 번째 예, J열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마지막 우리 사용 요금은 시간 곱하기 기본 요금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요금 계산 클릭해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시간을 뭐 10초 정도로 해볼까요? 입력하고요. 계산 버튼 누르면요. 납부일자 입력되어 있나? 요금 선택한 거 입력되어 있나? 그 다음 통신사, 그 다음 사용 시간, 그 다음 기본 요금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사용 요금은 곱해서 표시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나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4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